유전자전, 모전여전, 그 집은 아들과 아빠 이릅니다.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학생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뺀질뺀질 만성만 부리고 아주 부모 속을 썩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앉혀놓고, 이놈아, 야 이 녀석아, 너 아브라함 링컨을 아냐? 몰라요. 야, 아브라함 링컨은 내 나이 때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구했단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 알아요 아빠. 아빠, 그 사람은 아빠 나이 때 대통령 했어요. 부전자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나이 공부를 한다니까, 아빠는 아빠 나이네, 그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이라고, 아빠 뭐하고 있냐고. 참 고얀 놈들 많아요 요새. 본장은 잠언의 대주제인 지혜를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지혜의 탁월성과 유익함과 그리고 기원에 대해서 본장에 말씀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5장에서 7장까지는 이 음녀 조심해라, 음란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 이 음욕에 빠지지 말아라, 음녀에게 빠지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이제 본문에서는 다시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특별히 여성화해서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해악을 미치는 음녀와 대조하여, 지혜는 인간을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해주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적그리스도로서의 상징으로 사람을 은밀히 미혹하여 사망에 빠뜨리는 자로 나타나는 반면에, 지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사람을 일깨워 생명의 길로 이끄는 자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과학적 지식의 지혜가 아니에요. 영적 지혜,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라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단수인데 왜 우리가라는 복수 단어가 필요했겠어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지칭한 겁니다. 본장 35절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참지혜는 말씀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 지혜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 보고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의 지혜를 존경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6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데요,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제 아무리 학박사고 제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제 아무리 인물이 빼어나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무식하고 가난하고 인물이 좀 다른 사람보다 못돼도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그 성도가, 이분이 지혜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피지라고 하는 나라 갔다 온 분들도 더러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갔다 온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피지가 있는 걸 믿어요. 왜요? 역사도 배웠고 세계사도 배우고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피지를 안 가봤으면서도 믿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봤남? 내가 봤어? 그러니까 난 못 믿어. 어리석은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도마를 가리켜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예배 현장을 보고 계시다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뭔가 진지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숙함도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위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말 잘하는 목사 얘기 들으러 왔다 한다면 이 예배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도 우리가 믿는 거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아유 저 등신들, 아유 저 미련한 곰퉁이들,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교회 가서 턱 쳐들고 있나, 아유 딱하다 불쌍하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 아이고 등신 저거 이제 결국은 언젠가 인생 끝날 텐데 영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참 불쌍하다. 지금 서로 불쌍하다고 그래. 여러분 요즘 좋은 계절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초라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네 팀이나 전부 놀러 가더라고요. 단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저 광릉내 수목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저 오산내 무슨 향기인지 하여튼 뭐 꽃향기인지 물향기인지 하여튼 거기 가고 뭐 그래가지고 네 팀이나 버스가 막 몇 대가 나가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좋은 계절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놀러 가지 그냥 나라고 같이 말해. 이 미련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멸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할 때 기쁨이 있고 여기 와서 예배할 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할렐루야. 이 매력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본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큰 소리로 부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음녀가 어두운 구석에서 사람을 미혹한 것과 대조적으로 지금 본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는 지위 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혜를 얻으라고 초청하십니다. 특별히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죄 많은 사람, 타락한 사람, 어리석은 자, 지혜 없으면 이제 곧 멸망할 사람, 이런 사람 다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 약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 모이는 줄 아는데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칭 자기는 완전하고 결함이 없고 실수도 없고 죄도 없다고 하는 사람 올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지옥 갈 겁니다.
여기는 다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 그런데 누구를 정죄해요? 교회에서 뭐 서로 성도들끼리 뭐 저 따위가 예수를 믿는 거냐고, 저런 게 뭐 장로냐고, 물론 욕먹을 만하지만, 아이고 저 따위가 권사냐고, 아이고 원래 뭐 욕먹을 만하지만, 그래도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지 여러분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길래 정죄하냐? 너희가 재판장이냐?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형제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거든 너도 그런 죄에 빠질까 삼가 조심해라 교훈으로 삼고 이랬거든요. 그때 뭐 전도는 입 한마디도 못 띄면서 그런 얘기는 또 얼마나 나발나발거리고 떠들어대는지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런다는 입이 아마 다음 주인지 그 다음 주에 입 조심하라는 것도 나와요. 설교는 이미 한 다섯 편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때 되면 나오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들이. 할렐루야. 죄인들이 모여요. 근데 여러분이 뭔데 정죄를 해요? 한 번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머리채를 질질 끌고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돌멩이를 들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는 돌로 쳐 죽여야 돼.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이 여자 어찌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여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할 거고 살려라! 그럼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할 거고 3위가 애매한 겁니다. 대답이.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몇 자 쓰시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쳐라.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 할 것 없이 자칭 의인이라고 떠들던 인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이제는 새 삶을 살아라. 새롭게 되어라. 여러분 새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성경이에요.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 교회는 죄인들이. 여러분 그거 그 인간 예수 믿으니까 그만이라도 한 거예요. 그거. 그 장로 그 엉터리 그 예수 믿은 게 저 정도라도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형편없어. 그 권사. 아이고 그거 예수라도 믿었으니까 저 정도야. 주님을 믿었으니까 그나마 저 정도라고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의식이 달라져요. 이 생각 속에 아주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매사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조화론도 없고 늘 겉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다. 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이유여하를 막느라고 누구나 지금 오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다 와라 다 와라. 다음 주 설교에는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것 같이 그렇게 연상을 시키면서 다 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오라고 구장에 넘어가면 그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때문에 지혜를 얻지 못해서 지혜를 만나지 못해서 못 믿었다는 핑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이걸 오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감이에요. 영감. 오감만 있는 게 아니라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영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감을 가지고 세계를 보기 때문에 정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그들보다는 하나의 감각이 또 하나 더 있다고요. 여러분 먼 곳에서 오는
전파를 레이더가 아니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극의 자력을 이용하지 않으면 나침반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침반이 북극의 자력을 땡겨서 동서남북을 방향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에게 영감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고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잘잘못이 무언지를 판단하게 하고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영감을 가지고 보셔야지 육감을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어요. 그냥 이야기책에 끝나요.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느끼는 것은 오감 이외에 특별한 감지 능력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감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영감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마음이 밝고 명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이 밝고 명철해야 돼요. 5절에 보면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며 명철하고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러면서 외쳐요.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울려 내 백성을 깨우쳐라 그랬습니다. 그럼 명철과 밝음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12절과 14절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명철과 밝음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밝고 명철한 자들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선입견도요, 좋은 선입견은 좋은데 나쁜 건 정말 우리한테 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예배하러 오셨는데 아, 명성교회 나쁘다더라, 아, 명성교회 목사 나쁘다더라, 아, 그 사람 형편없다더라, 이러다 이런 얘기만 잔뜩 듣고 와 있으면 은혜 하나도 못 받아요. 하나도 못 받아. 왜냐하면 그 선입견 가지고 보니까 개소리 한 것도 기분 나빠. 아, 오늘 교회 갔더니, 명성교회 갔더니 결국은 그 목사가 개소리 하더라. 아니, 개 얘기하면 개소리지 뭐야 그게. 선입견 가지고. 그 다음에 편견,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아, 명성교회 소문났더라고, 아, 은혜 있는 교회라고 소문났더라고, 아, 그리고 그 목사님 말이야 설교도 구수한데 얼마나 실질적이고 능력 있는지, 아, 소문났더라고. 인간들 봐라, 아멘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있지. 내가 그럴 줄 알고 하는 거다 지금 아주. 뭐 큰 기대를 안 하지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와서 들으면 그냥 무슨 소리를 해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러는데 이 선입견이라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 잘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른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몸이 불편하신 연세 많은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자녀들한테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오늘 처음 교회 와봤지만요 목사님은 미리부터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TV에서도 많이 봤고요. 아, 목사님 꼭 뵙고 싶었는데 아이고 오늘 와서 뵈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교주가 아닌데요. 얼마나 그분이 목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와가지고 그 흠모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 연세 많은 노인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렇게 흠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은혜 받고 가는데 아유 오늘도 그냥 가서 성가든지 나발인지 그냥 가서 그래도 섰다 와야지 어떻게 하나 그냥 그러고 오면 개뿔도 은혜를 못 받아. 이 선입견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 이런 생각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말씀을 듣는다고 구전에 말씀했어요. 보통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꽉 찼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죽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려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밝아야 돼요. 이 영안이 밝으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눈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노안이라 그런지 설교 노트를 일일이 이렇게 쓰는데 이걸 쓸 때는 눈이 피곤해가지고 돋보기를 써요. 가까운 게 조금 불편해서 써보니까요. 그 조그만 때 묻어도 이게 어리어리하고 아이고 굉장히 불편해. 아 참 추장 눈이 불쌍해요. 어떻게 안경을 쓰셨습니까? 이렇게 안경 쓴 사람들 추운 데 있다가 방에 갑자기 가면 여기 안경 확 껴가지고 또 이러고 비 올 때 이것도 흘러내려면 이것도 골치 아프고 여기에 또 먼지 좀 있으면 이게 막 우해가지고 이상하고 아, 내가 써보니까 이게 안경 안 쓰는 것도 큰 복이더라고. 이거 아멘 한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안경 쓰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아주 도수가 센 거 이런 거 왜냐면 쓰기를 원하니까 아주 센 도수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야 돼요. 세상에 우리 육신의 눈을 조금 도움 주는 안경도 때가 끼고 먼지가 묻으면 뿌얘가지고 그리고 오래가지를 못해 피곤해서 피로해서 그게 자주 닦지 않습니까? 그죠? 장로님 자주 닦잖아요. 늘 포를 가지고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밝고 깨끗하려면 자주 닦아야 돼요. 자주 그래야 맑은 심령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영안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악을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되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훈계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악에 대해서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결국 회개와 고백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돈 떼먹은 거, 뭐 나쁜 짓 한 거, 우상 숭배한 거 이걸 막 쏟아놓으면서 은혜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그 죄악으로 인해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19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 역시 회개의 눈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데 눈이 맹숭하잖아요. 눈물이 바짝 말랐잖아요. 이게 문제옵시다. 눈물만 마르는 게 아니라 심령이 말랐다는 거예요. 요 심령이 뜨거워야 눈물이 나지 심령이 메마른 거 하면 절대 눈물 안 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한 거 죄와 더불어 살았던 거 막 이런 걸 아파하면서 이 속에 울컥울컥해서 눈물이 나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정상. 어떤 분들은 교회 와도 너무 막 울음이 와서 그거 창피해가지고 남자분들이 그거 잡느라고 무지무지하게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남자분들 많아요. 정말 너무 자기가 막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찾고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죄에 둔했던 그런 양심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전심으로 찾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귀중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귀한 것을 찾아다녀요. 희귀한 것. 그러나 우리는 진리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실 속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무식해도 지위가 높아도 낮아도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높든지 낮든지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그러나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의 얼굴을 구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왜요? 죄 때문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로 인하여 사이를 내었느라, 죄로 인하여 담을 쌓았느라, 죄가 가로막아서 소통이 상달이 안 되느니라. 죄 때문이에요. 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침상이 눈물로 떠나갈 정도로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쓰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혹연이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철저하게 자기 변신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랑의 은혜를 부지런히 찾고 구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오라
마음이 굳어져서 주의 말씀에 감동이 없거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주의 성령님께서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방황하지 말고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 동구 밖에서 거지 행세를 하고 힘없이 발자국을 뛰는 아들을 보고 보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그를 받아주었던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우리 위에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